안 자고? 우재가 아직 안 왔어요. 그 나 퇴근할 때 회사에 없던데? 얘가 전화도 안 받고 어딜 간 거지 도대체? 이럴 때는 그냥 가만 내버려 둬요.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둬요? 얘가 요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라고요. 아니 어디서 양육권 포기한다는 소리를 거기 가서 하냐고. 아니 우재도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? 당신이 조금 숨통 트여줘요. 난 너무 풀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. 우재 미국 지사에 자리 좀 봐주세요. 더 이상해지기 전에 보내야겠어. 아 여보, 잘 따라하고 있는 애를 또 보내면 어쩌자는 거야? 아니야, 아무래도 안 되겠어. 선재 불러야겠어. 아니 호 여사, 지금 뭐해요? 선재 들어오라고 하려고요. 우리 우재 잘하고 있는데 선재는 왜? 우재가 뭘 잘하고 있어요? 물러 터져가지고 지금 일을 그르친 거 보세요. 선재 불러드릴 테니까 경영 수업 시키세요. 굿모닝 맘. 아, 나 지금 강의실 들어가는 중이에요. 아, 쏘리. 할 얘기만 하고 끊을게. 아, 선재야, 저기 졸업 때까지 잊지 말고 그냥 들어오면 어때? 어차피 이 회사 들어올 거잖아. 뭐? 학위 따야 한다고? 아, 어떻게 내년까지 기다려. 아, 빨리 와서 회사에 좀 거들어. 그럼 빠이. 아니, 언제? 괜찮아? 너 왜 엄마 전화 안 받았어? 아유, 미안 엄마. 엄마가 전화를 주셨는데 내가 어찌저 못 받았을까. 큰 잘못했습니다. 예. 너 술 마셨니? 어, 조금. 아, 이것도 내가 잘못한 거지. 다 내가 잘못했네. 어디서 술주정이야? 난 선재한테 전화했어. 아유, 잘하셨어요. 예. 빨리 좀 들어오라 그러지. 응? 나 좀 살자, 좀! 야, 백우재!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려? 당신도 그만 좀 해! 아줌마, 꿀물 좀 타다 줘요.